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느끼는 것은 내가 강할 때도 있었고 내가 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강할 때 세상이 적게 보였고 내가 약할 때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세상은 우주는 절대 크거나 적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변할 따름입니다.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나는 성장할 때는 점점점 나는 강해지고 대신에 우주는 약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60이 지나서 지금 나는 60이니까요. 나는 약해지면 우주는 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세상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똑같은데 내가 느끼기에 세상은 작고 커 보인다. 내가 강하면 세상은 작아 보인다. 내가 약하면 세상은 커 보인다. 내가 강할 때 세상은 작아 보이고 내가 약할 때 세상은 커 보인다. 젊고 힘이 있을 때는 내가 강합니다. 그때는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또 태어나서는 또 세상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또 내가 늙어가는, 저는 60인데요. 이제 60에서 이 세상을 끝나러 가는 것은 또 내가 약해지고 세상은 커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들 것은 우주 그리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강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할 때는 헛질하면 안 됩니다. 우주가 인정한 강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먹고 살 것,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집도 사고, 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도 사고 먹고 살 일을 이 강할 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강하면 세상이 약해 보이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으니까요. 그때 결혼하고 애 낳고 집도 사고 먹고 살 걸 다 구축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강할 때 세상은 작게 보이니까요. 내가 세상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강한 시기가 그리 오래 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점점 강해졌다가 또 약해지는 거죠. 우주는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강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모든 사람 공정하게 강할 때가 주어집니다. 각자의 강할 때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강할 때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강할 때는, 각자가 강할 때는 세상이, 어떠한 사람이 강하게 이 세상이 적게 볼 때는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강해지는 시기는 이 세상에 이 우주 공간에 살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공간은 어쩌면 부동산 아닐까요? 집도 되고 땅도 되고. 그 다음에 아이도 낳아야 됩니다. 내 후손을 낳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결혼해서 내 후손 낳고, 그리고 열심히 내가 강할 때는 뭘 얻어내야 됩니다. 그 얻어서 내가 약할 때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못 만들면 자기 약할 때 기본적으로 인간이 해야 될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그리고 늙어서까지 살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지 못하면 내가 강할 때 우주가 내가 강할 때 세상은 작아보이는 이때 내가 이 세상에 우주에 와서 살아갈 것을 만들지 못하면 참 위험합니다. 세상은 똑같은데 내가 느끼기에 세상은 작고 커 보인다. 내가 강하면 세상은 작아 보인다. 내가 약하면 세상은 커 보인다. 내가 강할 때 세상은 작아 보이고 내가 약할 때 세상은 커 보인다. 이 세상은 언제 강합니까? 언제 강? 여러분 아시잖아요. 청년기죠. 이 청년기 때는 이 힘을 정말로 자기를 위해 써야 됩니다. 청년기 때는 정말로 이 힘을 빈틈없이 쪼개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기 때 강할 때이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잠 한숨 타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강할 때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강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 강할 때 매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강할 때 만들어내야 됩니다. 강할 때는 절대 헛질하려서 안 됩니다. 강할 때는 컨센트레이트, 집중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결혼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먹을 걸 평생 먹을 걸 만들어내야 돼요. 강한 시기는 모든 사람의 강한 시기는 있고 또 모든 사람은 그래서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틀리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금수저 온수 이야기하지만 다 헛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의 조건과 능력과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삶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작아 보일 때 내가 강할 때 그 무엇을 해내야 돼요. 그게 뭐냐고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 사고 먹을 거 내가 살아갈 동안 꼭 정상적으로 먹어낼 이 거대한 것을 해내야 돼요. 이걸 한 사람은 이 세상을 가장 평범하게 살 수 있고 이걸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뭐죠? 특별한 말이 또 너무 좋아졌으니까요. 이 세상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강할 때, 이 세상이 약해 보일 때,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지배하는 순간,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그리고 세상은 평생 내가 늙어 죽을 때 먹을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가 강해질 때, 이 세 가지, 결혼해서 애 낳고, 하나, 집 사고, 평생 내가 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강할 때 못하면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요, 내가 강할 때,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이 세상 작아 보일 때, 나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 룰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을 겁니다. 내가 강하면 우주 세상을 세상이 약해 느낄 만큼 강해지면 나는 결혼을 해야 돼요. 애를 낳아야 돼요. 강한 내가 애를 키워야 돼요. 애도 내가 강할 때 키워야 되거든요. 내가 강할 때 집도 사야 되고요. 내가 강할 때 먹을 걸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의 매우 중심은 그런 것 같아요. 한 살에 30살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할 때가 아니에요. 60에서 90까지는 약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30에서 60은 강할 때예요. 우리 인생 30에 60은 강할 때라고요. 이때는 세상이 작아 보여요. 그러나 한 살에서 60은 약해요. 점점점 세상이 커 보이고 60살에서 90은 점점점 세상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30살부터 60은 내가 일상에 강하고 강하니까 아이도 나와서 기려야 돼요. 그때 그 나이 그 시기에 또 집도 사야 돼. 그 시기에 또 내가 약할 때 살 수 있는 먹이를 다 만들어내야 돼요. 먹거리를 그 시기에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는 잠도 자지 말아야 되고요. 나라는 것에 몰입해서 살아야 돼요. 나의 힘을 최적화하고 최대화하면서 내 삶의 결과치를 보편타당하게 매우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내가 매우 강해서 우주가 세상이 약해 보일 때 만들어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